어 그래요? 검사 결과 나온다. 예, 감사합니다. 검사하고 오셨어요? 예, 예. 네, 앉으시죠. 혈액 검사랑 다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은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갱년기에 사용되는 그 설문지거든요. 예, 예. 여기서 사실 성욕 감퇴, 발기 관련된 어떤 성행위 능력 관련된 항목이 있으면은 일단 그게 중요한 갱년기 지표인데 그거에는 체크를 안 해주셨는데 예. 만약 그렇다 해도 자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요거는 일단 솔직하시다. 일단 이 설문지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은 예. 나머지 항목들에서 세 가지 이상의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갱년기 증상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 아, 이거 솔직하게 적어서 그렇구나. 솔직하게 하셔야죠. 그죠. 근데 병원에 오셨는데 굳이 거짓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갱년기에 부합한다라는 그 판정이고요. 예, 예. 혈액 검사 결과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검사 결과는 이쪽에 표에 있습니다만 그래, 수치만 네. 높으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예. 4.52가 나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 예. 이게 이제 남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를 예. 얘기를 합니다. 뭐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되셨죠? 예. 뭐 55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이 남성 호르몬 수치 평균 값이 한 5.5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552? 수치가. 5.5요? 뭐야, 5.5가 그래서 뭐야? 예. 증상이 있고 예.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예. 남성 갱년기에 해당되십니다. 나도 이제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호르몬 수치는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아, 그 기분 무지하게 안 좋더라고요. 아, 그 기분 무지하게 안 좋은데? 좀 약간 충격 받으신 것 같아. 당장 무슨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될 만큼 낮으신 건 아니에요. 예, 예. 정상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평상시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예. 다시 이거는 끌어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와, 너무 다행이다. 호르몬 수치가 평균치보다 좀 떨어지는 거에서 갱년기에 접어든다. 네. 거기서 나오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하고 음식 조절 그런 건 없고요? 음식 조절 중요하죠. 도움되는 음식은 뭐가 있냐? 예. 뭐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거, 아르기닌 같은 거 많이 함유된 콩류부터 해서 콩이요? 네, 콩, 뭐 씨앗류, 견과류, 해조류 이런 거 좋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다음에 육류는 좋아하시는 편이죠? 육류 좋아하죠. 육류도 괜찮습니다. 장어 같은 건 어때요? 장어 같은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선류는 다 좋으세요. 장어 먹으면 갱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근데 복합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식습관 개선도 하셔야 되고 예. 운동도 이제 꾸준하게 해주셔야죠. 아,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하셔야죠.